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아일랜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 조금 변화된 것들이 있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또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현재 아일랜드에 알려진 확진자는 한 130명 정도 돼요. 현재까지 오늘 보고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따라서 학교라던가 뭐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초등학교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문을 닫은 상태예요. 잠정적으로. 그래서 언제 다시 문을 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닫아 있는 상태고, 상점들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 안내판이 붙어 있는 곳들이 곳곳에 몇곳 보이더라고요. 뭐, 지금 커스터머가 5명 이상 그 안에 공간에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간에 그 간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1미터 간의 거리를 두기 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붐비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상점에 휴지나 그런 거 사재기 하는 거 있죠. 그 사재기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조금 주춤하지 않았나 싶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물건들을 많이 많이 사는 그런 모습들 마켓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크고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인데, 전까지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오늘 딱 일을 하러 10시에 딱 갔더니, 마스크를 건네주면서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글러브를 다 끼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일 시작할 때 거기 안티박테리얼 같은 스프레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그 표면들을 다 닦으라는 오더를 받아서, 거기도 다 닦고, 그렇게 하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하는 이야기가, 손님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을 때 너무 붙어 있지 않도록 중간중간 네가 얘기를 해서 거리를 둬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당부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은 전보다는 살짝 심각한 것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에 따른 행동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 영상 찍고 있어요. 언니도 같이 한마디 해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러고 이 모양으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이 약간 변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상황들이 조금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조금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같이 살고 있는 하우스메이트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 친구 중한 명이 스페인에서 한 열흘 전에 돌아왔는데, 어제 갑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테스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테스트 결과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빠르면 하루, 길면은 2, 3일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한국 같으면은 그곳이 아무리 감염자가 확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을 닫는다거나 아니면은 일찍 끝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은데, 지금 거의가 24시간 편의점인데 계속 그냥 문을 열고 있어요. 그런 상태고, 그 하우스메이트도 다 지금 집에, 저희 집에 4명이 살고 있는데 다 접촉을 했겠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가자마자 이야기를 했죠. 이걸 전화로 얘기했었어야 됐나 하는 지금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가자마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한 2,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의 그 슈퍼바이저가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지금 집에 와 있거든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후회가 됩니다. 전화를 해서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간게좀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결과가 만약에 파지티브가 나온다, 그러니까, 음성? 그렇게 확진자가 판명이 되면은,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검사를 하고,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검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증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 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좀 알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뭐 겁을 준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도 조심을 해라. 마스크를 안쓴 애가 있으면 마스크를 좀 써라. 이렇게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어요.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뭐 다른 유럽에 보면은 뭐 저번 뉴스 들어보니까 마스크를 안 써서 때렸다는 사람도 있고, 마스크를 써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일단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게 쓰기 좀 어렵다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괜히 또 그럴까봐. 그런데 오늘은 일단 샵에서 저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요청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는 만약이라도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은 마스크를 쓰고, 전에는 이렇게 약간 목도리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확실히 쓰고 그렇게 다닐 예정입니다. 장갑 꼭 끼고. 그리고 핸드 세니타이저로 손잘 닦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방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접촉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리티컬 때 안아주고 뭐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나가려고 하고요. 일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릴게요. 자,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아무튼 업데이트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면 모르겠지만, 모르셨던 분들께는 조금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는 없으셨겠지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언제든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